안녕하세요. 이미지입니다. 오피스 봉제 진행하겠습니다. 봉제가 좀 많이 밀렸네요. 제가 바빠가지고 이론 수업하느라고 좀 바빴습니다. 봉제 할게요. 이게 지금 앞판이고요. 앞판은 여기 오브록을 제가 허리랑 옆선이랑 오브록을 쳐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거를 5번 땀두 줄을 박을 건데요. 여기 앞에서 10cm 정도 떼놓고 박아보세요. 자, 박을게요. 여기가 거칩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앞판, 뒷판 다 5번 땀을 좀 박으세요. 시접 안쪽으로 두줄 박으셔야 됩니다. 한줄 말고 두줄 박으세요. 반대쪽도 해서 주름 접어서 가꾸세요. 그래서 밑실 잡아 당기셔야 됩니다. 밑실 두줄 동시에 같이 잡아 당기세요. 자, 앞뒤판을 제가 이렇게 해서 잡아 당겨서 가꿀게요. 이렇게 셔링 잡았고요. 여기 앞에는 조금 덜 들어가도 됩니다. 생각보다 셔링이 좀 많이 들어가네요. 근데 다림질하면 또 틀려져서 네. 이게 그 린넨이라서 플렉스라서 더 많이 들어가게 느껴질 수 있어요. 자, 여기가 지금 앞판이고요. 얘는 너비는 얘랑 이렇게 맞추셔야 됩니다. 옆선에는 많이 들어가지 않게 하세요. 여기 가운데. 원단이 그래도 디자인을 좀 받쳐주는 편이라 괜찮을 것 같아요. 이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앞판. 잠시만요. 이거를 여기는 그 눌러박아 가야 되거든요. 잠깐만요. 이게 봉제 순서가 조금 있어야 돼서 일단 제가 붙여볼게요. 틀더라도 봉제 순서를 저도 해봐야 알기 때문에. 셔링이 눌리지 않게 잘 하세요. 이거 다림질해서 하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빤듯하게 해서 다림질 자연스럽게 누르시면 되거든요. 주름이 접히지 않게. 주름이 접히면 비기 싫어요, 이게.
자, 반대쪽도 이렇게 박으세요. 반대쪽은 저 혼자 그냥 박을게요. 자, 이렇게 해놓고 뒷판도 자, 이게 뒷판입니다. 뒷판도 제가 이렇게 했고요. 뒷판도 요거 몸판 뒷판, 몸판 허리선하고 이렇게 둘레 맞추셔서 이렇게 해서 맞으면 박으시면 됩니다. 처음하고 끝하고 먼저 핀 꼽아 놓으시고 이게 원단이 지금 없어요. 두마밖에 없는데 제가 지금 조금 써가지고 찾으시는 분이 아직도 있는데 원단이 없네요. 드리려고 해도 자 이렇게 해서 볼게요. 원단 값이 계속 올라요. 그냥 원단 저는 원단 사놓으시란 말을 잘 안 하는데 괜찮은 원단이면 사놓으시는 것도 괜찮아요. 원단 값이 계속 하시고요. 앞판도 박아서 제가 가지고 올게요. 자, 뒷판도 이렇게 연결을 앞뒷판 연결을 다 했어요. 자, 이제 어깨를 먼저 연결해 보세요. 이게 칼라가 먼저 진행이 돼야지 옆선을 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어깨 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 가름소를 좀 해보세요. 어깨 가름소를 하시고 그 다음에 자 이게 요게 뒷판 안단이고요. 요게 앞판 안단인데 제가 여기를 여러분들은 이어서 재단 하시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제가 여기는 잘라서 재단을 해서 저는 이어야 돼요. 근데 이어서 재단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하다가 잠깐 착각을 해서 오브록시를 제가 조금 하나를 두꺼운 거 썼더니 이렇게 다 당기네요. 다림질을 제가 깜빡하고 안 했어요. 이거는 자 이렇게 됐고 얘가 이렇게거든요. 모양은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렇게 연결할게요. 여러분들은 아마 하나로 재단을 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가 하나로 하라고 그래서
여기 앞에 칼라하고 트임 있는 데가 이뻐야지 이웃이 살아요. 칼라 모양 잘 잡으시고. 한참 제가 봉지 안 올려드려서 잔소리꾼이 없어서 편하지 않으셨을까. 네, 잔소리쟁이에요. 자, 이렇게 하시고 이거는 제가 가름술 할게요. 이게 저는 허리 위치입니다. 이렇게 드시고 자, 안단 앞판 뒤판 안단 연결하세요. 이렇게. 어깨는 오브록 안 쳐도 됩니다. 자, 끝은 여기 끝은 이거는 바이어스보다 그냥 접어박기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거든요. 2원단으로 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무조건 바이어스 친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적절하게 원단이 얇으면 바이어스를 치면 두꺼워져요. 그러면 오히려 옷의 태에 문제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요 끝 접어박기는 제가 좀 이따 할게요. 얘 좀 몸판에다가 붙여놓고 혹시 더 줄여야 되나 싶어서 조금 이따 할게요. 자, 이렇게 하시고요. 자, 이거를 제가 다림질 좀 해서 가져올게요. 자, 여기 제가 주름을 이렇게 다 눌러 갖고 왔어요. 주름 누르면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거든요. 그 플렉스일 경우에만 좀 그렇습니다. 각각의 소재에 따라서 그 실루엣이 약간씩 틀리다고 보시면 돼요. 면은 또 다르겠죠? 코튼은 약간 뻣뻣한 느낌이 있어요. 물론 가공에 따라서 많이 틀려져요. 여기 소재에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원단을 바이오 가공을 해놓으면 원단이 되게 부드러워집니다. 플렉스라고 하더라도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밑에 여기 트임 있는 여기까지 핀 꼽아서 여기까지 제가 박을 거예요. 자, 여기 저는 허리선을 맞춰야 돼서 허리를 맞추고 주름 여기 허리 시접은 위쪽으로 넘기셔야 됩니다. 여기 위에 칼라 약간 배가 나왔어요. 그 모양 그대로 박으셔야지 패턴 할 때처럼 나옵니다. 이게 이 원피스가 원단이 다른 걸로 하면 또 다른 실루엣이 나와서 그 아마 똑같이 하더라도 저랑 원단을 똑같이 안 쓰셨으면 실루엣이 또 다를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체형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주름분을 체형이 크면 더 줘야 되거나 이제 그렇게 되겠죠. 자, 여기 밑에만 제가 박을 거예요. 근데 늘어날까봐 지금 핀을 제가 다 꼽는 거거든요. 가운데에 여기 안쪽에 칼라 있잖아요. 칼라 박으셔야 됩니다. 칼라 안에다 넣을 거예요. 근데 여기 앞에를 지금 해야 돼요. 그래서 그래요. 자, 여기 오늘 하루 종일 비가 오다 안 오다 그러네요. 하시고요. 자, 여기서부터는 여기 트임 표시해 놓은 데 있어요.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이렇게 박으셔야 돼요.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하시고 좀 늘어났네요. 자, 여기까지 박으셔야 돼요. 여기까지만. 자, 되돌아받게 하시고. 자, 반대쪽도. 근데 실룩거려서 여기서부터 빼시고요. 자, 이렇게 두시고 그다음에 자, 이쪽이 예, 지금 오른쪽이고요. 이쪽이 왼쪽입니다. 자, 왼쪽 한번 보세요. 왼쪽을 제가 여기 벌써 지워졌네요. 자, 여기가 여기서부터 5cm 사이즈예요. 여기 끝에서 1cm 시접이고요. 2cm 여민분 있고 여기 중심이 양쪽에서 이렇게 만나서 만나야 돼요. 그래서 시접 빼고 4cm를 그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요 앞이 지금 만들어지면 이 앞이 이렇게 밑단에서부터 보면 여기에서 박혀서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여기는 트임이에요. 이렇게 밑에가 밑에는 트임이고 여기는 어느 정도 박혀야 되고 이 트임하는 정도는 여러분들이 덜 타셔도 되고 더 타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렇게 놓고 자 박는 거는 이렇게 젖혀서 자 보세요. 박히는 거는 얘가 여기가 박히셔야 돼요. 여기 지금 얘 붙였던 이 끝하고 이 반대쪽 끝 여기가 이렇게 박히셔야 됩니다. 딱 맞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쁘게 돼요. 그래서 여미면 양쪽의 중심 센터 부분이 만나야 돼요. 여기 여기 시접 1cm 그리세요.
조금 더 틀까 싶네요, 여기. 네, 제가 한 5cm 정도만 더 올라올게요. 여기까지. 이렇게 받겠습니다. 되돌아박기 하시고. 여기 끝에 잘 박으세요. 딱 맞게. 위에 박은 거하고 딱 맞춰야 됩니다. 오른쪽이 위로 올라와야 돼요. 왼쪽이 아래로 들어가야 됩니다. 오른쪽 왼쪽 잘 구별하시고. 그래서 얘가 지금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될 옷이에요. 이렇게 여기 지금 제가 아직 안 해서 그래서 이렇게 돼서 여기가 이렇게 젖혀질 옷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겹쳐져 있어야 됩니다. 되셨죠? 그래서 안쪽은 여기는 이제 가름솔에서 시침 계단식 시접 정리 요거는 네 제가 옆선 좀 받고 요걸 할게요. 이렇게 해놓고 잠시만요. 옆선이 아니라 소매를 먼저 달아야 되겠네요. 이걸 제가 이 지분을 뺀 것 같거든요. 자, 소매도 양쪽 옆은 오버록을 제가 이렇게 쳤습니다. 잠시만요. 이쪽이 지금 뒷판이고, 네. 어깨. 여기는 오버록이나 바이어스 다 싸지 마시고, 바이어스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박으세요. 여기 아무런 바이어스 치거나 오버록 치셔도 괜찮아요. 요 정도면. 다른 데를 저기 오버록을 쳐서. 늘리지 말고 박으세요. 밀어 넣는다고 생각하고 하셔야지 늘어나는 거 아닙니다. 잡아 당기면서 하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금방 끝이 나요. 이 어느 분이 참 미싱 소리 자꾸 시끄럽다고 뭐라고 그러시는데 이게 제가 30년 된 미신이에요. 그래서 버리기는 좀 아까워요. 소리 안 나는 미신은 너무 비싸서. 다른 거 보시면 되죠.
이 미싱 가는 소리인데 그것까지. 저는 아직 그렇게 좋은 미싱을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래도 무서운 모자는 달았는데 어떤 분은 또 좋아하기도 해요. 이렇게 미싱 소리 나는 게. 다 맞출 수는 없어요. 듣기 싫으면 듣지 마시면 되지. 되게 다 맞추겠어요 제가 일일이. 자, 이렇게 하시고요. 반대쪽은 제가 달아서 가지고 올게요. 자, 소매 이렇게 달았고요. 여기 제가 그냥 오브룩 쳤습니다. 이렇게. 있고, 자, 옆선 박을게요. 자, 꼬이지 않게 조심하세요. 이렇게 하면 가끔가다 꼬일 때가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소매. 자, 맞춤 어깨, 아니, 여기 허리. 허리 맞추는 곳 있습니다. 꼭 맞추셔야 돼요. 겨드랑. 자, 여기 다 펴서 박으세요. 밑단 맞추시고. 까지 입니다. 이거 바이어스예요. 이거 뒤 중심 이어서 칼라 그려서 가져오세요. 시접은 다른 소리예요. 자, 이렇게 가름솔 하시고 칼라 이렇게 그려서 식사테이프 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가지고 오시고요. 그 다음에 자, 이거는 여기 앞에는 제가 여기 가름솔 해서 가져왔거든요.
이거는 이제 저거 하고 나서 하시는 게더 좋으실 것 같고, 자, 여기는, 여기 앞에는, 잠시만요. 지금 얘를 이렇게 젖히고, 이거를 이렇게 젖히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되는데, 여기 끝이 이렇게 돼요. 여기를 알아받게 하셔야 돼요. 여기랑. 그래서 오비싱 알아받기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잠시만요. 네, 이거는 끝까지 다 박으시면 되고, 여기 1cm 접어 박을 거라 1cm까지, 여기까지 다 박으세요. 이쪽도. 네, 이쪽도 그냥 1cm 가기 전까지 그냥 다 박으세요. 이쪽은 꼭안 박아도 될것 같긴 한데, 네, 박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덜렁거리지 않게. 자, 이거를 제가 이렇게 맞춰서, 자, 뒤에 거안딴 1cm 전까지만 박을게요. 다른 거 박히면 안 됩니다. 여기. 여기는 이렇게 꺾어서 제가 끝을 박을 거예요. 조금 많네요. 자, 여기 반대쪽도 이렇게 해서. 끝을 너무 많이 접진 마세요. 끝을 박으세요.
드시고요. 그 다음에 자 칼라를 제가 해서 가지고 올 거고 잠시만요. 자 소매 밑단 여기는 가름솔입니다. 소매 밑단은 제가 꺾었었어서 그냥 꺾어서 박으시면 돼요. 밑단도 1.5 꺾어서 1.5 2 칼라만 달면 이제 다 했어요. 자, 0.1 넓게 박지 마시고 그리고 스티치 두 줄하는 거는 티나 아웃도어인 경우에만 하고요. 일반 직기 원단에다 두 줄 거의 안 박아요. 하시면 되고 반대쪽도 박으세요. 반대쪽은 저 혼자 박을게요. 자 이렇게 하고 칼라해서 가지고 올게요. 자 이거 칼라입니다. 이렇게 해서 갖고 오시고요. 여기에 0.5cm를 제가 좀 키워서 잘랐습니다. 이거를 가장자리를 맞춰서 박을 거예요. 그래야지 이세분이 생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쪽 끝을 먼저 핀봉 작업하세요. 이랑 자, 이게 실룩거려서 그렇게 크지가 않네요. 가장자리 맞춰서 제가 여기서 그냥 꼽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여기부터 박을게요. 바늘땀 조금 줄여놓고 하세요. 자, 끝 잘 보고 바늘 꼽아놓고 시작하세요. 중요한 곳이에요. 자, 필요하면 손으로 돌리셔야 됩니다. 가름솔이 얘기하기가 좀 힘들 거거든요. 잠시만요. 네, 이거를 이쪽으로 이렇게 얘 좀 이렇게 누르세요. 이거는 이렇게 눌러도 시침이 이쪽이 크게 심지 붙이지 않은 쪽이 크게 시침을 해야 돼서 이렇게 해도 괜찮거든요. 자, 이렇게 뒤집을게요. 침실 깨시고 일단 시침하세요. 심지 붙인 쪽이 뒤쪽입니다. 붙이지 않은 게 겉이에요. 그래서 걔가 조금 커야 돼요. 심지 붙이지 않은 쪽이. 이렇게 비비면 각진 곳이 없어져요. 자, 이렇게.
어디서 다리 위로 눌러서 가지고 오세요. 그렇게 하고 누른 다음에 여기에다가 풀칠 이렇게 하셔서 이쪽이 거치예요. 얘를 이렇게 해서 다리미로 이렇게 이렇게 눌러서 가지고 오시면 돼요. 제가 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앞에를 제가 말아박을 건데 오기식 말아박기 할게요. 자 여기 네. 자 조금 위쪽에서 하세요. 5cm 정도 위로 올라가서 이거를 제가 지금 3개, 4개 뜯었거든요. 4개는 조금 많은 것 같기도 하네요. 1cm가 다 박히면 좋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뜯었는데 쓰던 거라서 제가 이게 겉에서 조금 제가 임의로 좀 덜 박을게요. 부터 시작하세요. 밑단은 제가 꺾어서 가져왔어요. 다 펴서 뒤집어서 자 이게 0.5 정도 나오게 한번 해보세요. 잘 박으세요. 겉으로 나오는 곳이라 잘 박으셔야 됩니다. 쭉 잡아당겨서 일정하게 약간 도톰하면 좋기는 해요. 이게 지금 1cm 접어박기 해도 되는 곳이라서 네, 더 박히겠네요. 제가 여기 트임 있는 데만 딱 박을게요. 얘도 겉에서 박아야겠네요. 이쪽은 안쪽까지 다 박아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얘가 두툼해서 겉에서 그 아다리 진다 그러거든요. 표시가 날지도 모르겠네요. 안 그러면 이게 풀려서 오버로 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일단 해볼게요. 끝에 안단 있는 데까지. 자 뒤집어서 이쪽만 이렇게 박혀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요. 넓이 똑같이 나오게
여기가 여기를 아직 시침을 제가 안 해서요. 여기 안쪽은 안 그 마라밖에 안 했는데는 오그룩 치셔도 괜찮습니다. 이게 풀릴 것 같네요. 그냥 두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거든요. 이거는 안쪽은 여기밖에 안 박았어요. 여기까지밖에. 여기가 바뀔 것 같아서 얘가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젖혀질 거거든요. 여기 나중에 제가 한번 이렇게 눌러 박을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얘가 젖혀지진 않을 거고 여기에서 조금 손으로 떠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여기 요만큼. 이따가 시침하고 제가 할게요. 이렇게 하고 자, 여기 밑단을 제가 꺾어서 가져왔거든요. 밑단 박을게요. 2cm 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딱 맞게 삐져나오지 않게. 자, 이렇게 되면 얘를 거꾸로 박았다가 다시 오면 훨씬 더 이뻐요. 조금 안쪽에서 시작해서. 여기가 뚱뚱해서 박기 힘들어요. 자, 이렇게 해서 바늘 꼽아놓으시고 돌려서 올라오세요. 핀봉 작업하고 하세요. 그냥 하시면 이거 꼬입니다. 특히 플렉스 쓰신 분들은 더 그래요. 돌려서 자, 조금 여기서 마무리해서 끝에서 하시지 말고 이렇게 하면 훨씬 더 깔끔합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제가 칼라해서 가지고 올게요. 자, 칼라 이렇게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사진 위에 올려놨죠? 이렇게 이쪽이 겉이에요. 이쪽이 안쪽이고 이렇게 해서 다리미로 이렇게 이렇게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약간 이렇게 이세분이 남아요. 이렇게 만드셔야 돼요. 이렇게 하시고 여기 앞에를 제가 시침을 이렇게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에 꺾임선 있는 거는 이쪽이 보여야 되고 여기 보이시죠? 그 다음에 꺾임선 아래쪽은 이쪽이 이렇게 보여야 됩니다. 되셨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젖혀질 거라 그래요. 이해되셨죠? 네, 이렇게 하시고요. 여기다 칼라를 좀 문질게요. 이제 이 사이에다 이제 칼라를 끼워서 박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끝나요. 자, 이거는 이렇게 젖혀질 거니까 이렇게 돼야 돼요. 자, 요 끝에 잘 맞추시고 여기 끝 잘 맞추세요. 이게 포인트예요. 자, 이렇게 여기 어깨 중심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얘를 먼저 박으셔도 되고 세 개를 같이 박으셔도 돼요. 자, 제가 같이 박을게요. 힘드시면은 얘를 박아놓고 박으세요. 자, 여기도 어깨 먼저 핀봉 작업 해놓고 하세요. 이거 늘어나서 지금 좀 늘어났거든요. 아, 여기 이렇게 늘어났어요. 그래서 어깨 먼저 맞춰놓고 여기 오므려서 딱 맞게 안으로 집어넣어서 여기 먼저 핀봉 작업하고 박히는 거는 몸판 쪽에서 박을 거예요. 시접이 이쪽에 있어서 자,
다 이렇게 잡아당겨서 가장자리를 세 개 맞춰서 핀봉 작업하세요. 자, 안으로 칼라는 나온 고기예요. 그래서 너울너울합니다. 끝이 안쪽으로 이렇게 모아서 안쪽으로 가장자리 맞춰서 큰 거는 아닙니다. 얘도 벌써 늘어났네요. 자, 여기를 제가 너츠를 조금 줄게요. 얘가 직선이라서 여기는 곡선이고, 그래서 얘가 좀 작은 듯이 느껴지네요. 이렇게 너츠를 넣으면 얘가 좀 이렇게 벌어져서 박을만 하실 겁니다. 단이 조금 크네요. 제가 그냥 박아 볼게요. 이거는 핀을 못 꼽고 그냥 박아야겠어요. 네, 이쪽. 늘어났지만 박을 만은 할 거예요. 그렇다고 여기에다가 안단에다가 그 심지 붙이면 안 돼요. 두툼해져요, 이런 경우에는. 제가 가끔가다 말씀드리잖아요. 왜? 바이어스나 심지 붙이는 거 대고 말고 다 붙이지 말고 꼭 필요한 곳에 붙여야 돼요. 우리 어머님들은 하나 배우면 그거를 여기저기에다 다 써먹어서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써먹어가지고 그게 좀 걱정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박을게요. 적절하게 써야 되는데 적절하게가 안 되시더라고요. 자, 얘를 동그랗게 이렇게 만들게요. 잡아당기지 말고 잡아당기면 안 됩니다. 단이 조금 커서
빼시고요. 혹시 겹친 데 있는지 좀 찾아보시고. 집어서 여기랑 끝이 잘 맞았는지 확인 좀 하시고요. 안 맞았으면 다시 수정하셔야 돼요. 네, 보게 됐네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꺾임선이거든요. 이렇게 되는 컬러예요. 이렇게 되셨죠? 자, 여기는 오버로그 안 치셔도 되고요. 여기만 이렇게 누르셔서 여기에다가 홈질이나 촘촘한 세발뜨기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여기 한번 박아주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됐거든요. 그냥 두셔도 상관은 없는데 안쪽에서만 떠줘도 괜찮은데, 그래도 겉에서 좀 하시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판판하게 맞추셔서 핀 꼽으시고요. 여기 한번 이렇게 좀 박아주세요. 그래야지 얘가 돌아다니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뒤에 판판하게 만져놓으시고 4cm 정도만, 이게 겹친 정도만 반듯하게 박아주세요. 그러면 훨씬 안정감이 있어서 좋아요. 자, 뒤에 이렇게 됐고요. 여기만 조금 떠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 밑에. 자, 저는 이렇게 해서 미싱 끝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싱 마치고요. 제가 다림질 좀 이게 완성 사진이 봉제 영상에 들어가면 좋은데 단추구멍도 안 돼 있고 이래서 제가 항상 거의 뭐 10개면 한 7개는 안 넣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커뮤니티에다 올려드리긴 하는데 가끔가다 이거를 주문하신 분이, 구매하시는 분이 있으면 급하게 보내다 보니 사진을 못 찍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안 올라가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제가 다림질해서 일단 사진을, 오늘 시간이 좀 있으니 사진을 좀 찍어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